겨우뚱이 뭐냐? 겨우뚱이 뭐냐? 교만은 또 뭐냐? 겸손이 뭐요? 네? 목사님, 물어볼 거 없어요. 우리는요, 모르면 다 몰라요. 교만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고. 그럼 잘 보세요. 자기가 낮은데 낮춘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높은데 높이는 것은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낮은데 높이는 것은 이거를 교만이라고 그러고 높은데 낮은 것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몇 박자로 봐라? 이렇게 네 박자로 봐라. 이 네 박자 인생 가운데 겸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높은데 낮춰. 교만도 하나밖에 없어요. 낮은데. 근데 우리는 무조건 높으면 교만이고 낮추면 겸손이죠. 안 그래. 낮은데 낮은 것이 무엇이 겸손이요?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높은데 높이는 건 교만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 있는 사람이 있는 채우는데 그게 뭐가 교만입니까? 있는데 있는 채우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양주동 박사라고 기억하세요? 네. 아주 입담이 좋으신 어른이요. 지금 그 어른 생존해 계시면 저하고 이렇게 한번 인터뷰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말이 좀 통하지 않겠네 하는 생각을 내가 지금 해봐요. 이 어른이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내가 논문을 쓰면 심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말이야 저 교만해가지고 뭘 안다. 근데 그 어른이 그 말씀을 하시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국문학이 아주 태가 양조등 그 백과 대사전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용 그 본인이 논문 쓰면 누가 심사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교만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장금이가 아우 전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면 내숭이지. 예. 장금이가 예를 들어서 아우 그냥 참 괜찮아요. 그거는 교만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높아져야 하느냐? 높아서 높게 살려고가 아니고 높아서 낮아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겸손하기 위해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지 않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낮아서 겸손한 건 뭐니까?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 버리고 땅에 오셨으니까 겸손하지. 원래 땅에서 땅은 겸손이 아니오. 뭔 말인지 좀 감이 와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한다. 부자가 우유 배달을 한다. 그 굉장히 그 참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대단해요. 그 부자가 세상에 우유 배달을 해? 그럽니다. 근데 정말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라고 우유 배달하면 훌륭하다고 하네. 참 저 사람 생활력 강해. 그러죠. 왜 똑같은 우유 배달인데 그래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 우유 드세요 건강해. 근데 우유 받아먹는 사람은 문 열고 찬바람입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우유 받아먹는 아줌마보다 건강하다. 그 얘기는 음식보다 운동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네, 건강하셔야 돼. 제가 한번은 이제 방송 설교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듣고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제 잘 다니다가 졸업을 해가지고 서울로 취직을 해서 갔어요. 왜 취직은 서울로 가는지 난 또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잊어버렸죠. 뭐 서울까지 간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렸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어이구,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결혼해요. 아, 그래,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래, 뭔데?
결혼하는데 부탁이 있다면 뭐예요? 주례. 주례, 주례. 네, 주례, 주례. 나도 그건 줄 알고, 그래,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 결혼식 주례에 특송 좀 해주실래요? 내 기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마, 네 결혼식 주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스카마칸 네 자식아, 주례도 아니고 특송. 막 몰라도 오지간히 몰라야지. 그 말이 여기까지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 말을 다 하고 삽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을. 그래서 그래. 그래 내가 시간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쓴다. 그래 일단은 그 얘기는 뭐 하려고? 이제 안 하려고. 이제 나도 안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이제 딱 끊고는 스케줄을 보니까 언제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약속이 그때까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뭐 약속도 오지간하지 막 그렇게 멀리는 안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안 잡혀 있는데 잡혀 있다고 하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삼아. 아이고 목사님 그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하고 달라요. 나도 알아. 아, 그지만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건 또 성경이 어디 나와? 긴지도 모르잖아. 그 괜히 껄쩍지근을 결 필요 없잖아. 에이, 내가 서져버리면 되지. 아, 서져. 갖고 이제 약속을 해놨어. 아, 약속할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딱딱하니까 또 결혼식을 전주에 사는 거요. 대전도 아니고. 그니까 또 전주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딱 가니까 이제 장식을 했잖아. 주례자는 이제 가운 입고 딱 폼 잡고 목사님 계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무 데나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저 구탱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주례사 딱 끝나고는 이제 장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가가 있겠습니다. 야, 진짜 비참한데 인생 비참해. 아유, 막 나 그때 결심했어요. 내 다시는 특송 안 한다 이제. 아주 결심하고 쓸쓸히 이제 걸어 나가섰더니 반주자가 뭐 뻥 친다 그래. 저도 눌러라 그냥 땅 누르길래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못 올 줄 알았지? 쫙 불렀어요. 그리고 났더니 결혼식 끝나고 피리언을 하는데 식당을 가니까 주례하신 분은 꽃도 놓고 따로 이렇게 그 하얀 그 뭐야 식탁포 딱 해서 이렇게 놓고 노래 부른 사람은 아무 데서나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내가 비참하던지요. 정말 인생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잖아. 그때 난 또 결심했어. 다시는 특송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밥을 먹는데 웬 목사님이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앉더니 장 목사님, 예? 저 장 목사님 참 좋아했거든요. 아이고, 뭘 노래 부른 사람 뭘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나 오늘부터 목사님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에? 뭔 소리요? 그랬더니 주보에 특송 장경동 이렇게 있길래 자기는 그 장경동하고 이 장경동하고 다른 줄 알았어. 그 바쁜 양반이 주례도 아니고 청년 결혼식에 노래 부르러 여기까지 오겠냐. 아니, 보니까 그 경동이더라. 그래서 저를 존경하기로 했다. 나는 그때 또 다시 결심을 바꿨어요. 내 평생에 이제 특송하리라. 목사님 줄에 서면 사람들은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영어로 like라고.
근데 목사님이 특송하면요, 사람들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영어로 respect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이걸 먹으라고 해놓은 거냐, 이거? 어? 야, 이거 어떻게 좋은 거 없어? 야, 해론 먹는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옷을, 이거 뭐야? 이거 옷이 더러워졌는데 여지껏 안 바꿔주고 말이야. 어? 야, 이거 나귀를 타고 가라, 이 말이야. 좀 좋은 말 없어? 계속 3년 동안 그러다가 가시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지? 오시지 말라고 그러겠지? 응? 오시지 마. 기독교가 좋은 것은 겸손한 종교이기 때문에. 낮아짐. 아멘? 낮아짐. 그런데 낮아지기에는 조건이 높아져야 낮아지죠. 낮은 사람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져야 할 이유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높아져야 되고, 우리가 벌어야 할 이유는 검소하기 위해서 벌어야 돼요. 없어서 검소한 건 검소한 게 아닙니다. 생활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높아져야 할 이유는 낮아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낮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은 청탁이라고 그래요.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똑같은 게 아니야. 아, 이쪽에 와서 하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난 목사님이 저기 계셔서 자꾸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목사님 쪽으로 가서 그래. 에? 이해하세요. 거기가 사모님? 어, 이제 알아요. 사모님 같으면 또 모르는데, 사모님 어디 계셔? 에? 저 뒤에 계셔? 에. 그렇게 하지 마요, 사모님. 근데 죽으나 사나 목사님 옆에 앉아 계셔. 네. 그래서 낮은 사람이 의견을 내놓으면 제안이라고 그래. 그러나 높은 사람이 의견을 내놓으면 정책이라고 그래. 높은 사람이 말씀을 하면 훈계지만 낮은 사람이 말을 하면 말대답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삼부자가 있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어깨를 치면서, 이 사람아, 인생이 쉬운 게 아니야. 힘든 거야.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왔더니 또 아들이 와서, 아빠, 인생 힘든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맞아요. 그러는데 네가 이 자식아, 뭐 한다고 껍질거리니? 왜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같은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왜 높아져야 하고, 왜 벌어야 하고, 왜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예, 네.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아멘? 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네 박자 인생 속에 겸손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높은데 낮아지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겸손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주 꼴불견이 있어. 높아서 높은 건도 이해하겠는데 쥐뿔도 없는 것이 아이고, 이게 아주 꼴불견이라 이게.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낮은데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상당히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죠. 그거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겸손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만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원래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되려고 넘본 놈이잖아요. 원래 마귀가. 그러니까 교만한 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처럼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겸손하면 행복하고 교만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냥. 겸손하면 행복하고 교만하면 불행하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낮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져? 남편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남편, 여보, 아우, 아빠 오신다. 세상에 아빠 오신다. 그래. 여보, 밥 해놨어. 아우, 그럼요. 옆에 해놨지. 물 좀 쪄줘. 네. 하고 양말 벗으실래? 이렇게 막 서비스를 해줘요. 그리고 또 행복해. 겸손한. 여자가 교만해보세요. 아우, 내가 미쳤지, 진짜. 그때 미스터 김한테 갈 걸. 진짜. 아우, 내 인자 막. 여보, 시끄러요. 뭐, 누가 뭐, 지금 누군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울더라요. 뭘 잘했다고. 밥 해놨어. 아, 지금 할라 그래요, 지금. 물 좀 떠줄지. 아,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 다 지금 떠먹지. 불행해. 그냥 불행해. 그거를 자기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교만해서 불행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신랑 잘못 만나서 그런 줄만 알아. 하여튼 바보도 여러 가지요.
직장에서도요, 겸손해 보세요. 행복하죠. 아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일시켜주고 돈 주는지. 아우, 너무 감사해. 미스겜, 이게 타이프 좀, 네. 이거 좀 차 좀 끓이지. 아우, 네. 미안해. 아우, 무슨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진급했대. 진급했대. 근데 내가 교만해 보세요. 아우, 내가 진짜 월급 몇 분에 이런 데 썩을 사람에 내가 진짜 이거 타이프 좀 쳐줄래요? 내가 할 일이요, 그것이? 왜 이렇게 시켰어요? 다 지금 하세요. 남녀는 평등이에요. 차 좀 끓여. 아, 내가 무슨 다방 내진 줄 아세요? 어? 다 지금 끓여 먹으세요. 잘렸대. 그리고도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 하는 건 생각하는. 묻고 싶어. 여러분은 겸손해요? 교만해요? 에? 여러분은 겸손해요? 교만해요? 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이 변질되는 게 있어요. 요셉은 이제 집에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갈 때 그 억울하죠. 그거를 겸손함으로 참아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축복을 이뤄냈어요. 그랬더니 장군 부인 자꾸 유혹을 해요. 그 또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오해받아서 감옥을 갔어요. 그것도 참아냈어요. 또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또 해석을 잘해줘서 빼준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다 참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뭐 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그런 억울함을 그대로 참아주면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면서부터 사그리 잡아죽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겸손이 변질된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낮을 때만 겸손하는 게 아니라 높아졌을 때도 겸손해야 돼. 아멘.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개구리가 먼 시절을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 그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 그러면 다시 뒤집어봐. 올챙이는 또 개구리 시절을 아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를 내다보는 건 비전이고 개구리가 올챙이를 잊지 않는 건 겸손이다. 아이고, 저는 말을 왜 이렇게 잘 전해나 몰라. 자, 올챙이가 뭐가 돼요? 개구리. 그러니까 올챙이는 개구리가 된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 그냥 꼬리로 이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다리가 네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꼬리가 없어져. 그래서 막 벌떡벌떡 물에만 날도 넣으면 막 이제 막 밖을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오늘 올챙이가 개구리의 를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요, 자기가 얼마나 개구리처럼 좋아지는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돼서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겸손도 중요하지만 올챙이가 내가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산으로 들로 뛰어나갈 수 있는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올챙이라면 꿈을 가지십시오.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개구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만 생각하는 것, 겸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꿈을 주신다. 꿈을. 할렐루야. 꿈을 주신다. 꿈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꿈은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 꺼진다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꿈이 꺼지는 건 가능하다. 시작. 꿈이 꺼지는 건 가능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될 일은 꿈도 안 꺼진다. 시작.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없습니다. 왜냐? 내가 대통령 부인을 하면 우리 신랑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뭐도 안 꺼져.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될 일은 뭐도 안 꺼지니까 꿈도 안 꺼지니까 안 될 일은 꿈도 안 꺼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꿈이 꺼지는 거는 사정없이 꿔보자. 할렐루야. 그거를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에?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아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밖으로 불러내. 아브라함아, 예, 나와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완전 뻥이잖아.
현실은 뭐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별같이 줄라 말고 그냥 하나나 줘보셔봐, 하나나. 근데 아브라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을 보면서 막, 그 별을 보면서 꿈을 꾸는 그 꿈 속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그래서 100살, 90살의 아기를 낳은 거예요. 꿈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축소해봐.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한다. 더 축소해봐. 꿈이 없는 가정은 더 축소해봐.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 그러면 다시 뒤집어봐.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가정은 꿈이 있는 교회는 꿈이 있는 나라는 그래. 그래서 지도자는 뭐냐? 꿈을 막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참 좋은 노래라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그 참 좋은 노래. 할렐루야. 네. 자, 성경 66권을, 성경 66권을 원심 불리기에다 딱 집어넣고 횡! 돌리면 딱 중간을 이루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라? 예, 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중심, 뭐요? 요한복음 3장. 그러면 성경 66권의 결론은 뭐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렇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목에 해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이제 점검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이 모르면 그냥 몰라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이게 다 알면 목사가 할 말이 없잖아. 이게 몰라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헤겔이 철학자란 말이야, 철학자. 근데 헤겔 철학의 그 아주 중심 사상이 정반합입니다. 근데 이 헤겔의 사상은 정반합인데 이 헤겔은 철학자면서 신학자야. 그러니까 신학도 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했으면 뭐를 해야 돼? 목회를 해야지. 그런데 신학을 해놓고 목회를 안 하고 뭐가 됐어? 철학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좀 약한 거예요? 시원찮은 거예요. 믿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뭐 본인은 믿음이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볼 땐 그래. 믿음이 있으면 목살나지. 저는 이제 다 자기식으로 얘기하지만 저는요. 내 말이 나는 꼭 맞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또 꼭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커요 적어요. 그죠? 여러분은 날 보고 크다고 그러지. 당연히 여러분은 다 크니까. 그러나 이봉걸 씨나 최홍만이가 볼 때는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휴 목사님 아담하네요. 그러지 않아요? 아유, 왜 날 보고 크다는 사람은 뭐고 아담하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적으니까 크고 크니까 적은 거죠. 에? 지난번에 아침마당에 나갔더니 그 농구선수 한기범 선수가 아이고 사진 찍는데요. 진짜 고목나무의 매미. 나는 내 평생의 매미 들은 인생이라고는 아이고 엄청 크대 진짜. 사진 찍는데 아이고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 근데 우리 기범 코치 감독이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그래요. 참 감사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저는 적죠. 아주 참 표준이죠. 이제 여러분 볼 때는 크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저의 개인적 의견은 저는 남자는 할 일이 목사고 여자는 할 일이 사모 아니면 전도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은 그렇다. 왜냐? 잘 들어봐요. 밥새끼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먹고 삽니다. 밥새끼는 집사를 해도 먹고 살고 목사를 해도 먹고 살고 뭐요?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살아. 밥새끼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게 예, 육을 가지고, 예? 육을 가지고 말이요. 80년 살잖아, 80년. 예? 80년 살고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잖아. 영원한 세계.
이 8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돼. 일단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가고, 에? 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시작.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인데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듣고 싶든 듣기 싫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게 예수님 말씀이요. 가룟 유다를 보고 주님이 그러더라고.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몰라서 기분 나쁜 거예요. 알면 그 말이 맞다고요. 알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잘 태어났는데 지옥 가버리면 없는 것만 못 얻으니까. 지옥 가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저 8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나뉘는데 그 어떻게가 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나누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죠.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조건 뭐부터 해놔야 돼? 예수 믿고 믿어놔야 돼. 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예수 믿.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기는 믿어. 평신도도 믿고 집사도 믿고 권찰도 믿고 장로도 믿고 권사도 믿고 목사도 믿고 다 믿는데 믿음의 수준이 같냐? 믿음의 수준이. 그러면 80년 동안 뭐 하다가 죽었는데 목사가 받을 상급과 평신도가 받을 상급이 같겠냔 말이야. 게임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너무 좋은 비밀을 가르쳐줬네. 네? 그래서 나는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태어난 이상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것이냐. 그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다 이런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의 사상을 몰라서 그래. 내 말이 이해가 되면 성경. 왜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등장인물을 다 합하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실수를 해네 지금. 물어보지를 말해. 신구약 성경 다 합하면 3만 명이 나옵니다. 몇 명? 3만 명. 예. 아담부터 해가지고 저 계시록까지 해서 3만 명이 나오는데 그 3만 명 가운데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1등으로 쳐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 그게 바로 예수님 빼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장, 첫 페이지,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딱 두 명을 들이다 댔는데 첫 번째가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1등 같은 인생이냐? 근데 내가 이 연구를 안 할 리가 없지 내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 그랬더니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 아, 오늘은 목사님 상당히 수준 있는 설교가 나가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왜 아브라함이 1등이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 66권의 중심이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an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자를 준 것 같은 사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3만 명 가운데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런 말이 수준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인생의 가치는 잘생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버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례한다. 시작.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은 하나님을 1등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기능상 목사더라고. 그래서 난 목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제라도 신학교 가서 목사를 해야 되나? 이제 안 하는 게 좋아. 그렇다는 얘기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구절이 있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가 받는 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목사님이 받는 상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 그런 구절이 얼마나 하나님 완벽하냐면 저를 욕해도 좋아. 그러나 나 욕하면 여러분 저주받아. 나를 축복하기 싫어도 축복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받아. 아멘.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주할 사람 없어요. 다 뭐 할 사람이야? 축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임하면 좋고 목사님이 그런 복받을 사람이 아니어서 돌아와도 좋지만 목사님 저주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해도 안 되지만 돌아오면 또 안 되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뭐만 내보내야 돼? 축복만. 그런데 살아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만 내보내지를 않아. 바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용어로 바보 등신 천치. 보세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해도 안 되지만 이 바보야 돌아오면 더 안 되지. 싫든 나쁘든 무조건 나는 뭐만 내보내야 돼.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고 헛소리 팡팡 해대고 살아야 돼. 왼수일수록 축복을 더 해야 돼. 아, 왜? 아, 목사님 배기 싫은데 왜 축복해? 왼수를 축복하면 복이 먹었어? 다 돌아오지?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계산도 못하고 사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복을 빌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에? 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야말로 그 왼수들을 막 복을 빌어. 에? 막 이런 막 저런 복이 넘쳐서 막 어? 어떻게 주체를 못 올 놈 같으니라고 막. 아유, 내가 인생에 아주 고단수를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해결은 믿음이 좀 시원찮았어. 자,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철학자가 됐으니 삶이 형편없죠. 그러니 그의 삶이 반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반. 이 반 때문에 해결이 고민하다가 뭘 깨달았냐? 아, 반이 끝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것을? 합으로 간다는 걸 깨달아서 정반합 철학의 원리를 깨달은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고요. 사상. 그 성경에서 나온 원리가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란. 자, 일단 그러면 이거를 풀어봅시다. 자, 이제 모든 성경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자, 아담을 대입해봐. 아담.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어? 에덴. 에덴에서 사는 게 정입니다. 정. 뭐 에덴에서 사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옷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옷을 안 입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다 에덴 동산에 신방을 한번 가봤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신방을 잘 다녀야 돼. 신방을 가봤더니요,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좋은데 별것도 없어. 그게 인생이더만. 너무너무 좋은데 별것도 없다. 시작. 그 뭐냐, 에덴 동산 가봤더니요,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에덴 동산에 돈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담이 뭐 가게 가서 샀다는 소리 들어봤어? 없어요? 집이 한 채도 없더라고. 아담이 뭐 아파트 샀다는 걸 들어봤어? 옷이 한 벌도 없더라고. 하와가 아담하고 다 말아먹고 살았어. 에? 차가 있었어? 한 대도 없었어. 에덴 동산에 문 차가 있어? 그냥 다 걸어다니 사거리 신발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뭔 말인지를. 이게 삶의 아이러니요. 그러니까 엄청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 불행할 것 같지만 행복. 그런 그 어떤 그 청빈의 행복이라고 그럴까? 무소유의 행복이라고 그럴까?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그러죠? 참된 행복은 무소유 속에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 내가 조금 깨달은 것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도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잘 안 봤지만 이렇게 벌써 말하는 것만 봐도 열심히 살지 않아? 제가? 에? 에. 상당히 내가 봐도 나는 뭐 내가 사느니까 잘 모르지만 남들이 보면 절보 그래. 아우 참 타고났다고. 근데 타고난 건 아니고 그냥 환경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돼서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봐도 우리 또래를 봐도 내가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부흥하고 사택도 넓어지고 예산도 늘어나니까 사례비도 많아지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봐도 별로 부족함이 없어 내가. 내가 이렇게 봐도. 그래서 누가 날 보고 그래. 장 목사 왜? 다 참 네가 부럽다. 그래. 나는 내가 안 부럽거든. 응. 그래서 나는 부러운 게 누구냐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삼만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부럽거든. 나는 그래서 내가 안 부러워서 왜요? 그랬더니 가만히 너를 옆에서 보니까 네가 부족한 게 뭐냐는 거야. 네가 응? 목회를 묻었냐 부흥회를 묻었냐 그렇다고 운동을 묻었냐 노래를 묻었냐 응? 마누라가 안 예쁘냐 애들이 속을 새기냐 응? 너는 흠이 하나 있다면 참 흠 없는 게 흠이다. 이게 건방진 얘기죠? 네.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내 속에서 그래 나는 그렇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거 있죠? 안 그래. 그래서 아 근데 또 몇 가지는 또 맞는 것도 같아.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안 행복해. 안 행복해 내가. 나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또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으로 부흥도 되고 모든 조건이 나아지고 근데 왜 내가 안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아지는데 안 행복합니까? 그걸 물었다가 아주 내가 중요한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그걸 내가 소개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막 나아진 것은 알고 보니까 본질이 나아진 게 아니라 현상이 나아졌더라고요. 이런 말이 이게 수준 있는 말입니다. 본질이 나아진 게 아니라 뭐가 나아졌다? 현상이. 그러니까 사례비가 늘어나는 건 뭐예요? 현상이. 차가 좋아지는 건 뭐예요? 현상이. 교회가 커지는 건 뭐예요? 현상이.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 봤더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생들에게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척해가지고 봉고 사가지고 동창회 나가는 겁니다. 네? 제가 75년도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봉고 딱 사가지고 동창회 가면은 오, 요 저선요, 요 저선요. 그래. 왜 딴 애들 다 버스 타고 오고, 원래 아니면 자전거 타고 오고, 굉장히 큰 교회에 오토바이 타고, 아예 대형교회는 승용차 타고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차가 별로 없어서 주차 문제라는 게 없어서 교회에 별로 왜냐하면 교인 중에 차 타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꿈이 봉고를 사는 건데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 내가 봉고를 샀는데 충남 오다의 4373이라고 짙은 하늘색 봉고를 그것도 어디 여기 장안평에서 서울의 장안평에서 사가지고 내려가는데 아주 비싼 거 샀어요. 아주 새 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승용차를 그거를 봉고를 사가지고 승용차처럼 샀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주 무기스. 무기스라는 건 기스도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놈을 딱 샀는데 아이고 세상에 막 이제 못 타고 오겠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차야 업어라. 업어. 응? 업어. 심정 이해가 되죠? 업다가는 깔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고 왔어. 그놈을 사택 앞에다 세워놓고 세상에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잠이 안 와.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카센터에 가가지고 키를 빼고 그다음에 차 문을 잠그는 거 말고도 비상 스위치를 저 밑에다가 또 아무도 모르게 비상 스위치를 넣어야 전원이 들어가서 시동을.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핸들하고 브레이크하고 묶는 거 있어. 따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 있어. 그러니까 내 차를 훔쳐가려면 네 가지를 풀어야 가지고 가.
그러니까 대통령 리무진을 가져가는 게 낫지 내 차는 못 가져가. 아예 모르지. 헬리콥터로 와서 들고 나가면 몰라도 그거 어떻게 내 가지를 들고 가. 그러니까 못 가져가 내 거는. 그렇게 해놔. 막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제 그 뒤로 뭐 또 차를 바꾸고 승용차를 바꾸고 바꾸고 어디까지 갔냐. 다이노스틱까지 갔어 차가. 다이노스틱까지 딱 가서. 다이노스틱이 이제 왜 갔냐면은 그 전에 이제 그랜저를 탔는데, 그랜저를 탔는데 부흥이를 딱 갔다 오니까 차가, 내 차고에 다이노스틱이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차입니다. 어? 뭔 소리야, 이거? 그때 왜 다이노스틱이냐면은 에쿠스가 없었어. 네, 에쿠스가. 그때 에쿠스가 안 나왔어. 갖고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젊은 목사 좋은 차 타고 누구 요구도 먹게 하려고 그래. 당장 옛날 차로 바꿔놔. 그랬더니, 그 차를 사준 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 제가 차가 낡아서 바꿀 때가 됐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차를 바꾸려고 보니, 너는 좋은 차 타고, 너희 담임 목사는 안 좋은 차 타면 되느냐? 빼는 김에 두 대를 빼서, 너하고 목사님하고 한 대씩 타거라. 해서, 제가 좀 좋은 차를 타려고 두 대를 뺐는데, 목사님이 안 타시면 저도 못 타는데, 목사님, 제가 좋은 차 타는 꼴을 그렇게 못 보십니까? 아따, 그 말이 되게 싸가지 있대, 그거 진짜.